중앙 버스 전용 차로제의 실태와 문제점들을 살펴보는 파고드는 뉴스 마지막 시간입니다. 부산의 BRT 사업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해운대 지역에는 오는 9월부터 운촌 삼거리부터 중동 지하차도까지 1.7km 구간에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조건부로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이에 대한 해석은 제각각입니다. 보도에 김현정 기자입니다. 부산시는 오는 9월부터 운촌 삼거리에서 중동 지하차도까지 버스 전용 중앙차로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구간은 도로 폭이 좁고 극허브길이며 평소에도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어 해운대 지역 주민들과 해운대구 의회의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 6월 28일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 심의 시 단서를 내걸었습니다. 예결특위 최준식 의원은 일반 차량과 버스가 상호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로구조 공사 시행을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승 교통국장은 의견을 받아들여 예산 사용과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건부로 BRT 추가 20억 원의 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지금 운영 중인 BRT 구간도 일반 차량이 범칙금을 부과한다면 혼용 차로가 가능한 구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BRT 구조도 도로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의 측면에서 본다면 일반 차량과 버스가 혼용해서 운영을 할수 있는 구조입니다. 시간제를 정해서 같이 혼용을 할수 있게끔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운영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오히려 더 속도가 떨어진다든지 또는 제일 위험한 거는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최준식 의원은 시의회 예결심의 시 부산시 교통국장과 서병수 부산시장까지 혼용 차로의 조건을 동의했기에 예산을 통과시킨 것이라며 말장난 같은 해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버스는 한 차선을 비워놓고 일반 한개 차선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 자체는 주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와 일반 차량이 상호 혼용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거기서 다닌다고 해서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런 의견으로 그 일부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은 시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 해운대구의회 서창우, 심윤정 의원 등은 해운대 일대에 현수막을 내걸고 BRT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나섰습니다. 서 의원은 하루에 20여 건 이상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BRT의 설치 자체가 목적성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구간도 철거를 요청하는 이런 전화나 문자가 상당히 많이 오기에 그 부산시의 불통 행정이 주민들의 의견도 좀 고려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그 현실적인 대안 정책으로 수립하고자. 예산 심의에서부터 엇갈린 BRT 사업. BRT의 빠른 설치와 빠른 시행만이 부산의 대중교통 정책을 위한 것인지 되짚어봐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